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선 스승의 편지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원래 조계종에서 그 가나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관화선이 중국의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서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보면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관화선 그러게 되면은 관화선에 대해서 아주 그 필수적인 교과서라고 하는 게네 권을 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일단은 달마 스님 이후로 육조 스님 때 와서 이 법석을 크게 펼쳐줌으로 인하여서 중국의 이제 선종이 융성하기 시작을 해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달마 스님 때까지는 큰 존재감이 없이 밋밋하게 선을 이야기를 해오다가,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그 선종에 대해서, 원래 선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처님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선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착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게 달마 스님이 이제 그 기폭이 되고, 육조 스님 때 오셔서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대종고 스님 때 와서 그 화두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화선이 크게 이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관화선 그러면은 이 서장을 안 보신 분이 없어요. 안 보신 분이 아주 필수적으로 이제 보는 책이고, 이 서장은 이 서장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표현하면 그냥 편지글이에요. 서장이 그 편지를 이야기해 보면은 편지글인데, 지금 이 제목이 선 스승의 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내가 뭘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잘못된 데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를 많이 돌렸는데, 그때 그 원고를 그 봐주신 분한분 가운데 그 매일경제 그 당시 논설위원이었어요. 매일경제 그 논설위원인데 김동원 씨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원고를 쭉 보면서 서장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데요. 보면 그 당시 글 쓰시는 분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서장을 풀이하면 뭡니까? 편지글이잖아요, 보면은. 누구의 편지입니까? 대스님의 편지란 말이에요, 보면은. 대스님이 누굽니까? 선사 중에 선사다. 선사 중에 선사다. 그러면은 이 서장은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입을 대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을 대고. 선사의 편지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선사라고 하는 말도 요즘 사람들은 들으면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거예요, 보면은. 선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은. 선사는 선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선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 스님, 그러면 책 제목을 선 스승의 편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접수를 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 가운데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되어 있답니다. 원래는 이 선이라고 하는 말로, 일본 말로 제니고, 그 스즈키 박사가 저쪽 서양으로 건너가가지고 선을 가르칠 때이 선을 일본 발음으로 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젠으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젠, 선, 이것은 서양의 식자층들은 그 글자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선 스승의 편지에 선은 한문 그대로 써주시고,
스승의 편지에. 그런 게 멋지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제목이 이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서장이 이제 선 스승의 편지라고 그러고, 이 편지 글은요, 대혜 스님하고 인연 있는 세속 사람들한테 편지로 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선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대혜 스님이 그걸로 차곡차곡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안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자꾸 읽으면 이게 좀 묘미가 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참선하시죠? 목요일날인가? 참선하시는데, 그 참선하실 때에도, 이 글만 보고 끝날 게 아니고, 그날 나와서 참선을 하시면서, 당신이 들고 있는 화두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 서장을 여러분들이 그 참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책이다. 그래서 옛날에 선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서장을 배웠어요. 서장과 선녀를 배우지 않으면 참선할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서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선녀라고 하는 책이 선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선녀라고 한 책은 고봉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대혜 종구 스님이 쓰셨고, 그 고봉 스님이 쓰신 그 책인데, 고봉 스님의 그 본문을 모아놓은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쭉 세속 이야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그 선녀라고 하는 책은요, 이런저런 이야기 딱 자르고 어떤 근본만을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근본만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딱 던지게 되면은 아주 사나이 장부의 그 기질이 있고, 선이 굵고, 또 문장이 무척 아름다워요. 문장 자체가 보면은. 그 선녀라고 하는 책하고 이 서장 책은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책이고, 여기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은 고봉 스님과 대혜 종구 스님의 조상이 아주 큰 조상이 육조 스님이에요, 육조 스님. 그래서 육조 스님의 그 육조 단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육조 단경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두 이야기라면 도대체 화두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화두는 받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보면은. 그럼 뭐 무작정 하라고 한다든지, 자세를 잡고, 그냥 뭐, 이 먹고 이 먹고 하라고 한다든지,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두를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혼돈스러우니까, 그 화두에 대해서 좋은 본문들을, 이 육조단경, 덕이본이라 그래가지고, 이 몽산 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이분이 당신이 글도 쓰고, 단섬에 이제 글도 집어넣어가지고, 몽산법어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그 몽산법어라고 하는 게, 몽산 그 법어라고 하는 게, 참선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것만 보면은 그냥, 관화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몽산법어 육조단경, 서장, 선녀만 잘 배우시면은, 화두가 도대체 무엇인지, 화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수 있다, 이거에 보면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장은 편지 글이기 때문에, 달락달락 끊어져가지고 길어야 한십몇 페이지, 짧은 건한두 페이지, 이런 식으로 끝나요, 보면은. 근데 이 서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열 번에 다 배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그래서, 되는 대로 해 나가면서
다음에 이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또 바꾸시든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보면 서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스님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이제 소장 봅니다. 요 내용은 그거예요. 이 여기에서 이제 정시랑이라 그래서 시랑 정도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그 차관급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딱 맞춰가지고 제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차관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박사학위식을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최고의 지식인층이라 지식인층. 그래서 이 원래 이 정시랑이라고 하시는 분이 글을 보면은 대스님을 못 본 사람이야, 못 본 사람. 그리고 이 정시랑이 처음 만난 사람은 원어 극근 선사라 그래가지고 대스님의 스승이에요, 스승. 그 원어 극근 선사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 그 벽암농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 들어봤어요? 벽암농? 말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옛날에 선빵 다닌 사람들은 벽암농 그러면은 막 최고야, 최고. 최고야, 보면. 그런데 그 벽암록을 이제 편찬하신 분이야, 쓰신 분이야, 보면. 응? 설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송고 백칙이라 그래가지고 화두 백칙을 탁 가지고 응? 계속으로 딱 읊어놓은 거 있어요, 보면. 응? 거기에 대해서 평창을 달고 자기 개성도 딱 쓰면서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만들어놨는데 선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쳐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벽암록을 이 대스님이 착 보고 이런 책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대종원 스님이 자기 스승들인데 태워버렸어요. 보면. 응? 태워버렸는데 불구하고 오노 스님은 자기 수제자로서 대스님을 굉장히 높이 쳐줬어요. 보면. 높이 쳐줬으니까 돌아가셨을 때 태웠는가? 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벽암농도 그 원어 스님 생전에 써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원어 극근 선사를 만나가지고 대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스님한테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일찍이 여기에 뜻을, 두고 살았지만 별설을 했잖아. 실황이라고 까지 별설을 하고 계속 별설을 젊었을 때 해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런데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세월은 다 갔고 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세속에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스님이 쫙 응? 설명을 해가지고 응? 세속에서 당신처럼 사는 것은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응? 하지만 시끄러운 그 속에서 공부를 해야 그게 이제 진짜 공부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해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질문하는 그 대목을 한글로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예전 장사에 있을 때 장사는 그 모택동의 고향, 마오쩌똥. 장사에 있을 때 원호 노사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원호 스님의 편지를 이 증시랑이 받았어요.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스님을 늙음하게 만났으나 공부에서 얻은 바가 매우 기특하고 대단하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에? 만세 상종이나 소득이 심시기 위라. 만세 나이 들어 상종 만났지만 소득이 그 스님의 공부 얻은 바가 심히 귀하. 참으로 귀하고 대단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위대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뒤 스님을 많이 생각하는 동안 벌써 8해가 흘렀습니다. 원호 스님의 그 편지를 통해서 대스님을 알았는데 세월이 8년이 흘렀어요. 스님께
직접 가르침 받지 못한 것을 늘 한탄하다 보니 오늘 스님이 굉장한데 그런 스님이 인정하신 스님 아니야. 난 그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늘 한탄하다 보니 오직 받들어 사모하는 마음만 간절합니다. 저는 어려서 발심하여 선지식을 찾아서 마음 찾는 일을 물었습니다. 마음 찾는 일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에 혼인하고 벼슬을 살며 공부에 전념치 못하고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지금에 이르러서 나이만 먹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참된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늘 스스로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우고 원을 바라면 실로 얕은 지견에 있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나 깨달음이란 모름지기에 바로 애선지식들이 몸소 증득한 곳에 이르러서야 공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은 저기 뭐야 그 2527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2, 5 깨달음으로써 위치 공부의 법칙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은 그 말이 뭐냐면은 깨달아야 공부가 끝나는 것이다. 깨닫기 이전에는 깨닫기 이전에는 공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닫고 나면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야. 스스로 보면은. 근데 이제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대개 짐작을 해가지고 내가 공부가 됐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철저히 배운 거예요. 보면은. 일찍이 이런 마음에서 한 생각도 물러나지 않았으니 끝내 공부가 한결같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낍니다. 뜻과 원령 컸으나 제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뜻도 좋았고 원력도 컸지만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 세상살이 하면서 그 공부를 이겨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난번 오노 노사께 간곡하게 가르침을 청했더니 노사께서 법어 여섯 단을 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섯 단락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보면 그게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바로 이 일대사 인연을 보이시고 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보면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중생들한테는 뭐니 뭐니 해도 생사를 하는 일이 제일 크답니다. 보면 삼천대천세계 보배를 가득 채워서 널 줄 테니까 너는 3년만 살다 죽어. 아니면은 한 10년 더 살아. 그럼 10년을 택해요? 3년을 택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3년을 택해요? 10년을 택해요? 거의 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도 내 목숨값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야. 그렇죠? 보면 목숨값에 비해서는 보면 목숨값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생사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그 보물은 내 손바닥에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 부처님의 공덕을 할 양이 없으니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보면 그 일대사 인연을 보이시고 생사 해결하라 이 도리를 보여주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는 운문 스님의 수미상과 조지 스님의 방아착 인연을 들어서 아두란전을 공부시키시며 언제나 스스로 화두를 들거라. 오래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두 들고 계시는 분 있어요? 하도 들고 가서 공부 물어보면 스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저것 가르쳐줘요. 하도 가져서 꾸준히 공부하라 그래요.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깨친 날에 깨치지 않는다 그래요. 깨쳤어요? 안 깨쳤어요? 여기에서 이제 수미산 방아창 뒤에 나오면 이게 여러 번 되풀이 될 거예요. 노사의 간절한 가르침이 이와 같았지만 아둔한 저의 어리석음이 참으로 기뻤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다행히 세상에 번거로운 인연을 모두 마치고 한가하게 살며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벼슬을 놓았던 모양이에요. 바로 이 시절, 이 한가로운 시절이 호되게 스스로 채찍질하여 처음 세운 뜻을 이루고자 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몸소 가르침 받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할 뿐입니다. 멀리 있는 모양이야. 사람 시켜서 보내고. 이미 일생의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었으니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게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냐. 그럼 허물이에요, 허물 보면. 그런데 대여신님은 그런 허물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이다. 그걸 허무에 생각하지 말라라고 달래줘요, 보면. 스님께서는 반드시 이 마음을 훤히 아실 것입니다. 스님 도인 아니십니까? 그러니 스님께서는 반드시 이 마음을 훤히 아실 것입니다. 바라옵고 내 꼼꼼히 타일로 꾸짖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다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로 본지와 서로 꼭 들어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지라고 하는 말 나왔죠? 본지, 그러면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본지 풍강에 보면. 본지, 이 지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보면. 본지는 본디 부처님 마음자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본디 부처님 마음자리. 지난번에 그 능경할 때 부처님 마음 이야기 많이 했죠? 본디 부처님 마음자리예요. 깨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참선이에요. 참선 보면은. 그 참선자리, 그 부처님 마음속에 쑥 들어가면 그 부처님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빛이 나온다 그랬죠. 빛으로 세상을 확 드러내니까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풍강이라 그래요. 풍강이 좋다 그러잖아요. 요즘 풍강 좋아요, 나빠요? 아, 성강에서 풍강 기가 막혀요. 공부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저기서 정상에서 풍강 보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래서 본지와 서로 꼭 들어맞겠습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와 같은 말도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직한정성을 바칠 뿐입니다. 이 직극정성이라고 하는 말이 좋아요. 이는 스스로 도망가 숨을 쉬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다 이 소리예요. 직극정성을 바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건 간절한 거야. 이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 보면은. 참으로 제가 불쌍하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제가 불쌍하다 하겠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유도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 하지만 간절히 공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을 진짜 갖습니다, 보면. 나는 불쌍해요, 안 해요? 나는 정말 불쌍해. 배드라도 되게 불쌍하거든, 보면. 지극한 마음으로 스님께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부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